눈꽃 매니저 한희철입니다. 네, 오늘 여기 모델분 이렇게 월차내까지 내고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이 머리를 이렇게 긴 머리 저희가 이제 열파마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머리를 끝에만 살짝 잘라내고 그리고 파마가 얼마만큼 웨이브가 이쁘게 나오는지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머리카락을 끝에 너무 손상이 있어서요 살짝 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유리막 단백질 모발에 바를게요. 자, 파마를 와인딩 하기 전에 제가 일단 레시피를 먼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마를 와인딩 하기 전에 레시피는 이렇습니다. 모발에 발효수를 뿌린다. 빗질 한 10초에서 20초. 자, 그 다음에 유리막 단백질을 손상 부위, 그 다음에 앞부분, 옆부분, 정상, 탑부분 있죠? 뿌리를 살려야 될 부위에다가 바르고 10초에서 20초 빗질을 해줍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요. 멀티퍼. 자, pH는요, 8, 9 정도 나오는 멀티 펌약을 머리카락 전체에 골고루 발라서 빗질을 해줍니다. 이때 큐티클층 정리 작업이 중요해요. 어떻게 큐티클층을 정리하냐면요, 원장님들 아시죠? 네. 자, 이렇게 잡고요. 큐티클층 정리를 손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자, 큐티클층 정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자, 카메라로 보일 겁니다. 보이죠? 모기가 나고 큐티클층 정리가 싹싹 이렇게 될 정도. 자, 보이시죠? 이게 큐티클층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핸들링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와인딩에 들어갑니다. 와인딩에 들어가는데, 열펌은 디지털 펌으로 할 거고요. 디지털 펌 로드는 22, 24, 26호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몇 바퀴 정도 말 거냐면 3바퀴 정도. 그래서 많게는 4바퀴까지. 그리고 적게는 2바퀴 반. 이렇게 와인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열은 몇 도로 할 거냐면요, 처음에는 80도로 들어갈 겁니다. 5분. 그 다음에 다시 110도에서 120도 사이 5분 정도 들어가고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 자연 열 식히고요. 그 다음에 중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으로 펌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무리 과정은요, 트리트먼트를 먼저 합니다. 헹굴 때 트리트먼트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샴푸를 합니다. 트리트먼트하고 샴푸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헹굴 때 물기가 살짝 머리카락 전체에 도포만 물을 샴푸실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다 헹궈내지 않고 트리트먼트를 바릅니다. 그래서 핸들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를 또 씻어내지 않고 샴푸를 합니다. 그래서 해보시면은 손의 느낌이 상당히 전달이 될 겁니다. 아, 머리카락이 이렇게 부드럽네, 또 탄력있네,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와인딩 들어갑니다.
이제 파마 와인딩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80도 5분, 그 다음에 120도 5분 넣고요. 그 다음에 자연 방치 10분 정도 후에 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중화제에다가 눈꽃가루를 5g 정도 넣겠습니다. 자, 중화제에다가 5g 정도를 넣고 흔들어줘요. 5분 있다가 중화할 거예요. 미리 잘 녹으라고 5분 전에 중화제 안에다가 눈꽃가루 5g 섞었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웨이브 한번 앞머리 한번 좀 펴볼게요. 저희가 여기 향수 에센스예요. 한번 볼까요? 자, 향수 에센스. 자, 일단 향이 어때요? 자, 머리 전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 머리카락을 빼고 향수 에센스를 끝에를 발라서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고개 숙여보세요. 자, 머리카락을 잘 말렸어요. 자, 웨이브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열펌, 저희가 시작부터 끝까지 직펌입니다. 우리가 헬스 직펌인데요. 이 펌을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정말 저희 하얀 눈꽃가루 가족 여러분들을 감사드리고, 전국에 계신 미용인들 및 또 저희 펌하는 과정을 보고 이렇게 애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잘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